인사드리겠습니다. 에버리티 안녕하세요. 저희는 모두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PCO 로다입니다. 오늘 저희가 이렇게 피크타임 비하인드 질문들을 많이 받아왔는데 팬분들이 정말 많은 질문들을 저희한테 보내주셨기 때문에 다 썰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좋아요. 렛츠고! 7시 형들, 그러니까 마스크 형들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약간 저도 개인적으로 조금 이제 마스크 형들이랑 같이 하는 거 좀 기대되기도 하고 저는 뭐 아무래도 다크디지 친구들 왜냐면 에너지 넘치고 일편단심이네. 그렇죠. 헤이 뭐 헤이 일편단심. 근데 저는 다크비 모든 친구들을 좋아합니다. 좋아. 라찬이가 타이밍이 아주 조금 이렇게 안 맞아가지고 맞아요. 합류를 못했죠. 저게 좀 아쉬웠어요 많이. 맞아요. 막 그때 당시에 그래서 막 그렇게 말했었거든요. 너 막 혹시 모르니까 준비해놔라. 혹시 모르니까 준비해놔라 이렇게 말하기도 했었는데 아 못하게 돼서 좀 아쉬웠어. 맞아요. 나창이도 많이 아쉬워했던 것 같긴 한데 이제 이 이후에 또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추억. 넥스트. 아 이게 또 잊을 수 없는 파트가 있죠. 맞아요. 내 거니까 왜 내 거 해. 이게 유마 친구가 했던 파트인데 아 저는 킬링 파트 킬링 그때 진짜 보고 와 미쳤다 했어. 이거는 아무도 소화할 수 없다. 유마니까 한다. 진짜 맞아. 최고. 분명히 존재하죠? 존재해요? 그럼요. 저도 존재해요. 존재합니다. 근데 사실 원래 너 F였잖아. 저 F였죠. 원래 로다 F였어요 여러분. T가 된 로다는 너무 로봇 같다고 느껴질 때가 많아요. 그렇지 않아요? 내가 뭔가 굉장히 딱딱해. 형은 너무 작은 것에 큰 감정을 좀 뭐랄까 그런 것 같아요. 그게 무슨 말이야? 작은 것에 큰 감정을 그런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약간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걸 좀 되게 막 감정적으로 성대한다는 거죠. 넥스트. 친한 형 같은 느낌. 그만큼 되게 막 저희를 잘 편하게 해주시고 뭐 녹음을 할 때나 뭐 녹음 끝나고 잠깐 휴식 시간에 같이 밥도 같이 먹었거든요. 우리가 어떠한 팀이고 어떠한 무대들을 했던지를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. 그래서 약간 좀 감동받았다고 해야 되나? 그래서 뭔가 또 결과물도 잘 나오지 않았나. 그치. 일단 첫인상은 사실 너무 잘생기시고요. 맞아요. 역시 최고. 첫 시작할 때 안무 들어가요. 저는 딱 임팩트를 딱 치고 들어가는 그거. 드르드르드르 서로 이렇게 딱 하다가 촥 하면서 하잖아요. 저도 사실 똑같은 파트예요. 그러니까 2절 파트.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 댄서분들이 저희 주위를 이렇게 겨누면서 빙글빙글 도시거든요. 아, 그 포인트가 저는 너무 좋아요. 최고. 우리가 나왔잖아요. 처음 저희 그때 숙소에서 막 가슴 졸이면서 보고 있었거든요. 왜 안 나오나. 마지막에 나오는 거야. 이야 그래서 진짜 가슴 졸이면서 봤거든요. 감사합니다. 일단 저희가 원래는 되게 내성적인 편이라 친구가 정말 없어요. 맞아요. 이번 피크테임 하면서 진짜 많이 생겨가지고 좀 행복한데요. 일단은 삐어나 같이 했던 친구들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. 맞아요. 마스크 형들은 뭐 같은 샵이기도 하니까 따로 만난 적도 있고 15시에 일경이 저랑 또 동갑이거든요. 그리고 다크비에도 이제 태오, 아, 루니 이렇게 또 보컬도 같이 했었거든요. 고스트나인의 준성이는 개인적으로 좀 저랑 너무 막 친해지고 싶었다고 말해주고 먼저 많이 다가와주고 막 그래가지고 진짜 준성이라고 만나서 밥도 먹고 막 했었죠. 저는 아무래도 이제 똑같이 비어나 했었으니까 다크비에도 GK, 이찬형 오케이, 뭐 쉬워. 라찬이는 말을 놓거든. 현우는 그냥 뭐 자연스럽게 뭐 언제 그랬는지도 몰라. 너는 내 안무인데 생각해보니까. 저는 말 놓는 걸 딱히 좋아하지 않아서. 사실 말만 존댓말하지. 사실 다를 게 없어요, 여러분. 요자만 붙일 뿐 사실 반말하는 것과 별 다를 거 없다. 아니죠. 이렇게 형들이라는 걸 그냥 이렇게
해주는 거죠. 아, 넥스트. 제가 더 세죠. 그러니까 제가 나가고. 아니 사실 저는 다른 거는 긴장이 안 되는데 별로 그런 게임 같은 거 하잖아요. 그러면은 막 엄청 갑자기 긴장을 해요. 그럼 약한 거예요. 그래서 제가 그래서 로나한테 그때 부탁했거든요. 사실 너가 대신 나가라. 나는 도저히 긴장해서 못 해먹겠다. 제가 더 센 거예요. 약한 거죠. 제가 더 세죠. 안 닮았군요. 안 닮았습니다. 넥스트. 저는 미친 거 아니야. 너도 맞는 거 같아. 미친 거 아니야. 엄청난 텐션이 필요한 노래인데 라찬이가 같이 있었다면 아마 더 폭발했을 거예요. 조금 더 미칠 수 있지 않았을까. 걔도 한 미친 하거든요. 과연 내가 인생 살면서 다시 이런 프로그램을 만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은 프로그램이었다. 제작진 한 분 한 분이 그 출연자들을 생각하는 그 마음, 정말 이거는 엄청 사소하고 디테일한 것부터 느껴져요. 진짜 맞아요. 그치? 사랑합니다. 한번 말해보세요. 아니 그냥 1cm의 자존심이야? 벌침을 준 거 아니야? 똑바로 된 거 아니야? 이상한 자존심을 부리더라고요. 마마무 선배님들의 1cm의 자존심이랄까. 논란이 또 하나 있어. 어깨에서 논란. 아 진짜 이거는 아니 이거는 피크타임 안에서 아, 지겹다. 이 의상을 해주시는 분께서 자로 직접 이렇게 딱 제 어깨에 딱 대시면서 어? 로다씨 19cm? 어, 어깨 되게 넓은데? 넓다는 소리 안 들었어요? 막 그러셨거든요. 형 어깨를 쟀을 땐 17cm가 넘었어요. 봐봐요. 저는 어깨가 넓은 거예요. 머리가 약간 조금 클 뿐이지 어깨는 넓다고. 제가 그래서 연습실에서 한번 이런 적이 있어요. 내가 네 뒤에 숨어볼게. 그리고 니도 내 뒤에 숨어봤는데 제가 로다 뒤에 숨었거든요. 어깨가 좀 삐져나왔어. 아, 그때 형 옷 때문에 그런 거. 근데 로다가 내 뒤에 숨었는데 안 보였어. 아니에요. 머리만 보였어. 넥스트. 저는 인터뷰가 되게 약하잖아요. 그럴 때마다 이렇게 형이 이렇게 말도 잘 해주고 잘 정리해줘서 저는 항상 고마웠어요. 특히 기자회견한테 많이 고마웠었어야 돼. 정말 많이 고마웠어. 기자회견한테 너 정말 많이 고마웠었어. 많이 떨려가지고 진짜 한마디도 안 왔어. 너무 떨려서 고마웠어. 아, 내가 고마웠던 점? 없어도 돼요. 이제 무대 올라가기 전이나 그럴 때 나는 무대에서 긴장을 많이 하는데 너가 무대에서 별로 긴장을 안 하니까 그게 조금 힘이 됐달까? 고마운 것까지는 아니고 좀 그래. 힘이 됐어. 그래요. 그래. 다 행복했어 사실. 저 무대를 쓸 수만 있는 것도 사실 행복했고 비인님들 제작진들 만나는 것도 행복했고 물론 또 이제 여러분들 알게 돼. 너 행복하니? 그냥 행복했던 기억이 더 많아요. 맞아. 사랑합니다. 자. 너무 고맙죠. 왜냐면 저희가 물론 열심히 하긴 했지만 민트들이 열심히 응원을 해줬기 때문에 이렇게 탑6가 될 수 있었던 거니까 그게 너무 고맙기도 하고 앞으로 행복하게 해줄게. 앞으로 정말 멋진 무대 가야만 많이 많이 보여줄 거니까 기대하시라. Forever. 우리의 민트가 된 걸 후회하지 않게 해주겠어. 오늘은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분. 좋아요. 많은 질문들을 줘서 감사합니다. 아,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저희 몬트 많이 사랑해주세요. 그렇죠. 그럼 지금까지 몬트였습니다.